안녕하세요. 법무부 뉴스의 박정희 앵커입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법무부는 2012년 따뜻한 법치 정책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저는 벌금 미납자 중 한 중년 남성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교통법규를 어긴 자신의 행동은 반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호소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벌금을 아직 못 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서민들에게는 적은 벌금도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법무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벌금 집행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기획 뉴스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스탠바이 큐! 아, 네네네. 법무부는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한 불법 다단계와 고리사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범죄 수익까지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니 이번에는 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새로운 소식입니다. 서민과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소식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 기자. 아, 네네.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는 법을 잘 몰라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경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벽지, 농어촌,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이동법률상담사업 역시 호응을 얻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따라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좋은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관리규약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생기기 쉬운 분쟁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장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농촌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 기자가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저는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재능과 듣기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문해기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한기에는 알근 경로당이나 집을 수리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도 뉘우치고 남도 돕는 일석이조 정책이군요. 이 기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2년에는 새롭게 바뀐 법무부의 다양한 정책들 덕분에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뉴스의 박정희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